안녕하세요. 황하마드입니다. 오늘 아침도 좋은 하루입니다. 신고합니다. 황하마드는 성공팔이입니다. 황하마드는 성공팔이 아줌마입니다. 오늘 아침 지금은 6시 49분입니다. 일한 지 한참 됐어요. 봄이 왔습니다. 나무에 꽃도 피고 했는데 역시 춥네요. 아침은 황하마드는 성공팔이 아줌마입니다. 옛날에 어릴 때 성냥팔이 소녀를 읽은 적이 있어요. 성냥팔이 소녀하고는 정반대로의 삶이겠죠. 네, 어젯밤에 새벽 1시까지 강의를 듣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황하마드는 쇼핑몰을 하면서 뭔가 팔 것인데 뭐를 팔 것이냐고. 성공팔이를 할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쯤 뭔가 팔면서 산다면 성공팔이를 할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채널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하와이 데저트 추천드립니다. 만약 생각이 그릇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와이 데저트를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제 사업은 언제 하냐고요? 저녁에 집에 갔어요. 애들 밥 다 주고 설거지 다 하고 몸이 내 너무 춥네요. 부추를 하면서 봄에 부추가 이렇게 비싸 보기는 처음입니다. 어제 경매가 좀 많이 비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랑한테 멱살을 잡혀서 아침부터 부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부추 노가다 화이팅! 성공팔이 아줌마 황하마드. 이제 타이틀도 너무 좋습니다. 봄도 다가왔는데 안에 내복은 벗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옷은 오늘은 빨간 얼룩말, 내일은 검정 얼룩말이지만 앞으로는 옷도 살고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별로 갈 데가 없어서요. 요 하우스 밖에. 온도가 8도 올라갈 때까지 저는 요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신랑님 보면은 멱살 딱 잡힐 각인데, 아, 먹을 거를 가져와서 먹방을 찍을 건데 아침에 너무 급히 오다 나니까 먹을 거를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찍으려고 일단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유튜브가 나오겠죠. 저는 한 평생 소비자로 살았습니다. 이제 판매자의 마인드로 바꿀 때가 됐습니다. 태어나서 뭔가는 팔면서 살 것입니다. 성공팔이 황하마드.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부정적인 마인드라도 연습하면 성공적인 마인드로 바꿔집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황하마드 화이팅. 오늘도 건강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부추를 뜯어야 됩니다. 신청. 기다리고 신청. 아니 여삼촌 신청 삼촌 축하해.